그래서 해리가 요즘 실력이 쑥쑥 성장하고 있는데. 어? 어? 와이파이 연결 안 돼 있어? 또 선생님, 선생님 여기 계시죠? 되게 열심히 했다. 네, 여기 봐봐. 분명히 칼이 한 개가 그려져 있어. 열을 두 개 이상이 그려져 있어. 두 개 이상. 그래, 그러면 칼 들이라고 써야 될 거고. 이거 너 틀렸거든 지금. 네. 고쳐 쓴 거. 네. 난 분명히 이렇게 안 가셨어. 다시 보고 다시 고쳐와. 그리고 이거 해요. 어. A의 영이. 그 다음 이 안에 물고기가 잘은 안 보이지만 한 마리인 것 같아, 여러 마리인 것 같아? 여러 마리요. 그래, 그럼 이거 어피시 한 마리의 물고기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마찬가지 사전이 한 개가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럼 사전 덜 써야 되고. 이거 아니야, 이것도 틀렸어. 음식이 뭐 보고도 뭐 눈뜬 뭐냐 이 사람? 어? 내가 언제 이렇게 가졌어? 음식 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지가 틀려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는 거예요. 다시 볼거 와. 자. 여기 위에 적어주세요. 네? 여기 위에 컵도. 네가 쓴 게 틀렸다고. 자, 해리가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얘기인데 뭐 좀 막혔네요. 성장하고 있는데 늘 보면 선생님이 수업하는 줄 보면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미리 딱딱딱딱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훌륭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A lot of. 자, a lot of의 뜻은 많은 이니까 무슨 시 덩어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책들. 자, 그리고 a lot of 뒤에 요렇게 쓰면 절대 안 돼. 반드시 요렇게. 됐습니까? 그 말은 이제 해리가 6학년이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형태라 한다? 복수 형태. 명사 이름씨가 여럿일 때 여럿이라는 표시를 내리고 많은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뒤에 하나가 있진 않겠지. 최소한 두 개 이상일 테니까 이렇게 반드시 복수형을 써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가끔씩 보면 셀 수 없는 명사도 있어. 이름씨도 있어. 대표적인 게 머니 같은 거야. 머니의 뜻이 돈이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자, 머니는 셀 수 없는 이름씨야 이러면 애들 깜짝 놀라요. 그럴 리가요 선생님, 돈을 왜 못 써요? 자, 여러분들이 세는 거는 원을 세는 거야. 원. 100원, 200원 이러지 100돈, 200돈 이릅니까? 아니죠. 얘는 돈을 세는 단위야, 단위. 이거는 셀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5cm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이거는 길이를 재는 단위를 센 거야. 알겠습니까? 길이를 잴 수는 없어. 됐습니까? 하지만 단위는 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 자, 많은 돈이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a lot of money 이렇게 해야지. 여기 s 붙였으니까 여기도 s 붙여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셀 수 없는 건 이런 형태, 복수 형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뒤에 셀 수 있는 건 반드시 여럿이라고 티를 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것도 티를 내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돈들이라고 하지 않아. 오케이. 보자. 그래. 나머지 하나는 똑같이야. 계속해서. Because. 자, 쓰기 조금 까다롭긴 한데 요즘 잘 쓰고 있어. Because. 뭐라고? 맞나? 자, 뭐뭐 때문에야, 뭐뭐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앞에 job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라고 뜻에 이렇게 써있지. 그러면, 요게 나한테 보내줘야지! 했는 거. 자, 이게 접속사란 말이고, 붙여주는 어떤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좀 어려운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접속사라고 불리는 모든 아이들 뒤에는, 예를 들어서 when이 언제 말고 이뜻 말고 뭐뭐 할 때란 뜻이 있는 거 배웠지.
그럼 뭐뭐 할 때일 때도 똑같이 뭐냐 하면 똑같이 접속사야. 그러면 얘가 이제 when이 뭐뭐 할 때란 뜻일 때하고 because가 뭐뭐 때문에 란 뜻일 때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뒤에 누가 다를 붙일 수가 있어. 누가 다를. 예를 들어서 I am tired. 이거는 누가 다지? 내가 피곤하다지? 근데 요 앞에 because가 오면 무슨 뜻이 되냐? 예. 자, 접속사는 얘가 가지고 있던 다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했어요. 그럼 I am tired, 난 피곤하던데 because I'm tired는 무슨 뜻이 된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가 되는 거고. 여기에 when이 왔어 그러면. 그럼 when I am tired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여기 다짜 또 얘가 나는 피곤하던데 얘가 없어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애들을 보고 모두 모아서 접속사라 그래요. 앞으로 해리가 배우게 될 접속사 중에서는 뭐 만약 뭐뭐 이라면 이런 접속사도 있고 얘는 if예요. if. 그러니까 뭐 만약에 if I am tired 이렇게 하면 이건 또 무슨 뜻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피곤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애들을 모두 모아서 접속사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A few입니다. A few. A few. 자, a few는 개수가 몇 개란 뜻이에요. 개수가 몇 개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few book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또 안 돼요. 그렇죠.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 최소한 두 개 이상이니까 또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형을 꼭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 one. 자, no one의 뜻이 아무도 하지 않다라는 좀 특이한 뜻이죠. 자,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자, no one은 일단 앞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으로 취급합니다. 다 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자, 이거 한 번 했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나겠지? 또 집에 와서 또 10개 골라서 뭐 하기? 공책에다 쓰기 연습도 해봐야 되겠지? 그치? 다음 시간까지 그거 해오면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오늘은 패드 안 해요. 자,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no,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 No one is tired.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아무도 피곤하지 않다는 뜻인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no one 뒤에 하다시가 와요. no one 뒤에 하다시가 오는데 여기에 is가 온 이유는 얘를 얘들인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안 오고 이런 거 올 수 없단 말이야. 만약에 뭐 go를 붙이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does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no one goes there. 자, goes there 하면 거기에 간다죠. 근데 no one goes there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거기에 가지 않는다. 요렇게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no one 뒤에 뭐뭐 한다. 누가 다를 만드는데 no one 뒤에 하다시가 오면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마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다. not이 들어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no하고 not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무도 안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렇죠. face죠. face. 헤디도 페이스북 해? 얼굴 체크 해요? 안 합니까? 예.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하네요. 됐습니까? 친구들 중에 막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 없어? 틱톡 열심히 하나? 있어요? 헤디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페이스도 주의해야 될 게 명사 이름시로도 쓰이고요. 동사 하다시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year. year. year는 뭐 몇 년도 또는 뭐 몇 해 이런 뜻이니까 이름치고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예. 네. 그러면 뭐 3년이란 표현하고 싶으면 3 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복수형 써줘야 되는 거예요. 1년이란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S를 붙일 수가 없겠지만 2년이란 표현부터는 2 years 이렇게 복수형 써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a few years 는 또 무슨 뜻일까? a few years 는 이게 이제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 몇몇이라고 했으니까 몇 년이 되는 거야. 몇 년. a few years 하면 몇 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no 하다 치니까 do, does, did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does가 들어간 건 이렇게 생길 거고 did가 들어간 건 조금 까다로워요. did가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new라고 읽고요. 과거형은 요 녀석이고 원형은 이거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he, she, it일 때 이런 형태. 오케이, 그 다음에 was. was m과 is의 과거가 was. 그러면 지금 be 동사가 원래 세 개인데 얘가 am하고 is의 과거라며. 그럼 지금 뭐의 과거형이 안 나왔지? are 과거형 안 나왔지. are의 과거형은 were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또 몇 번 더 얘기해 줄 건데 선생님이 같은 거 일곱 번 얘기한다 그랬죠? 그 안에 am, is는 was라는 것과 are는 were라는 거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practice room이죠. practice room. practice room. 오케이. 계속해서 practice. practice도 동사 하다시로 쓰이고 명사 이름시로 쓰일 수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다시로 쓰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변할 수 있겠죠. s가 붙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did가 들어가면 끝에 d를 붙이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그 no 속에 did가 들어가면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했냐면 new가 된다 했어. 근데 practice 속에 did가 들어가면 그냥 간단하게 d만 붙인다 했어. 자, 요런 식으로 변하는 애들을 보고 규칙 변화하는 동사 하다시라 그래. 규칙 변화. 근데 요런 식으로 되는 애들을 보고는 그러면 불규칙 변화하는 하다시 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규칙 변화하는 녀석도 있고 불규칙 변화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뭐 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받으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시 접이라고 써 있으니까 접속사예요. 또 붙여주는 말. But. 자, but 앞과 뒤는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어요. 뭔가 의외의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의외의 일이 일어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는 잘생겼다 이런 말 여기 있어. He is handsome 해놓고 but 뒤에는 but he is very 뭐 unkind 친절하지 않다 못됐다 뭐 나쁜 놈이다 뭐 이런 말 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걸 붙여주고요. 얘랑 비교할 만한 건 and입니다. and. and는 뜻이 뭐니까 그리고 라는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는 잘생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말 또 나오겠죠. 친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and하고 but의 차이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story죠. story. story는 이야기란 뜻이니까 명사 선생님 설명은 이름시죠. 이름시고 그렇다면 명사 이름시는 항상 따지는 게 뭐냐.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셀 수 없는 것도 있어. 그러면 스토리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들이라고 표현할 수? 엄마 오늘 이야기 두 가지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 이야기 셋. 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러 세 형태로 이야기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야기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얘는 문장 속에 이런 형태로 쓸 거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지만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되겠죠. 여러 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practiced죠. 아까 얘기했던 practiced. 다음 자 wasn't라고 읽으면 돼. 이상하게 일조해. 인공지능이 바보라서 그래. wasn't입니다. w-a-s-n-t. 이거는 내가 보내야 되겠다. 클래스카드 본사에 이거 발음 이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어. 계속해서 famous. famous. famous 스펠링 좀 까다로운데 아주 잘 썼고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를 문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 famous singer 한번 드세요. 싱어가 가수죠. 그러면 그렇죠. 뒤에다가 이름시 명사 거슬러서 어떤 가수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he is famous. 이러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하사시처럼 쓰는 어떤 시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care. 자, 이거 좀 익히기 힘들어 하더라고 친구들이. 잘 익혔어요. care. care. care는 뜻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무슨 시다? 이것도 동사 하다시죠. 그래서 동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원래 명칭은 학교 선생님들 이제 중학교 이제 곧 올라가면 동사라고들 하실 거야. 동사가 하다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care가 하다시니까 뭐 he, she, it 오면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요. to가 들어있을 때는 원래 모습 그대로 보일 겁니다. 네, 그 다음 ago. ago. 자, ago는 쓰는 방법을 잘 알아둬야 돼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three years ago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3년 전에가 되는 거야. 3년 전에. 됐습니까? 3년 전에 3 years ago. 그렇죠? 그 다음에 뭐 8 days ago. 이것도 모르겠어. 뭐겠습니까? 8일 전에. 됐습니까? 또 여드레 전에 말이죠. 여드레 전에 8 days ago.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와요.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겠죠. A week ago는 뭐겠어요? 일주일 전에가 되겠죠. 얘가 주, 년, 해, 날 됐습니까? 그래서 3일 전에, 아 8일 전에 8 days ago. 3년 전에 그렇죠. 일주일 전에 이런 식으로 합쳐서 어거는 뒤쪽으로 갑니다. 보통은 앞에 가는데 영어에서는 뭐 점심 먹기 전에 before lunch 이런 식으로 보통 영어는 이렇게 앞에 가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뒤에 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퍼펙트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든지 아니면 가다가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리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든지 하세요. 수고했습니다.